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입니다. 자,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알든 모르든 그냥 보세요. 자, 이 강좌는 이 뉴 물리학원이라고 해서 제가 고위 강좌가 완자 강의가 있고 그리고 이거 제가 만든 책인 뉴 물리학원으로 진행이 되는 내신 개념 완성 강의가 있어요. 그 내신 개념 완성 강의에 쓰는 책인데 거기에 문제들이 많은데 개념 완성에서 문제를 다 안 풀어. 조금만 이렇게 찍어서 풀거든. 그 조금만 풀다 보니까 여러분이 안 풀리는 문제들에 대한 니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풀이를 하는 강좌가 바로 이 문제풀이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 개념 완성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다 푸는 거예요. 근데 내신 개념 완성에서 한 20% 정도밖에 안 풀기 때문에 문제들 중에 한 80%를 다 풀겠다는 얘기예요. 서술형은 하나도 안 풀었어. 그것들을 여기서 전부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강좌가 바로 이 강좌라는 거, 강좌 특징을 미리 알고 있고.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2022년에 고2가 되는 학생들이 대다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학생들은 2022년에 고2, 2023년에 고3이어서 그해 말에 수능을 보는데 그건 2024 수능이라 그래. 202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거죠. 요즘에 좀 변화가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 정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수능 위주 전형이잖아요. 정시는. 그리고 수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 즉 내신 위주 전형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논술 전형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일단 2023학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2024학년도에 또 서울대가 또 변화가 생기니까 그건 너희들의 관계가 있는 거지. 잠깐 얘기를 하고 OT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2023학년도에 수시랑 정시 비율을 몇 개 대학을 좀 뽑아봤는데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들이죠. 8개 대학, 상위 8개 대학을 좀 뽑아봤습니다. 수시가 한 55% 평균, 55에서 60 정도 되고요. 정시는 한 40에서 45%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내신 공부를 하는 거는 바로 이 수시에 대한 문을 통해서 대학에 가기 위한 거죠. 정시는 대부분 수능 위주이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이 미미합니다. 거의 없거나 100% 전형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두 개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바로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시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워낙 좀 수능이 좀 잘 나온다 그러면 정시로 갈아탈 수가 있겠죠. 예, 내신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2024학년도에 대학에 갈 때는 정시 비중이 더 높아졌을 거예요. 예, 50까지 거의 높인다고 했거든요.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이 정시 위주로 좀 형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것이다. 지금보다 더 높을 것이다. 정시 비율이.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과탐 반영, 이건 정시인데, 정시에서 과탐 반영 비중 8개 대학에 대해서도 뽑아왔는데요. 국어, 수학, 과학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국수과가 중요한데, 특히 이과 계열로 갈 때는 국수과가 뭐 압도적이죠. 그때 국어 물론 중요한데 국어에 비해서 과학탐구 두 개를 합쳤을 때 비중이 어떤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다 100으로 잡고 과탐이 어떤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어보다는 과탐 비중이 이과 계열은 높습니다. 알겠죠? 예, 이과 계열 높고요. 다만 서울대, 서강대는 국어랑보다 약간 적거나 조금 서강대는 좀 많이 조금 적죠. 그렇죠? 이대가 약간 올해 변동이 좀 있었는데 여튼 새롭게 2023 주요 대학들 정시 과탐 반영 비중을 한번 봤는데요. 좀 이런 거 좀 알고 정시 준비하는 사람들 좀 알고 가라고요. 정시로 가게 되면 과탐 두 개 합친 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국어보다 높고 수학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적은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학습 시간을 여러분이 할애를 하는 계획을 세울 때 꼭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해. 뭐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던 무슨 뭐 옛날 사람이에요. 과학탐구 비중이 높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학습 비중을 잘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뭐 수학과 맞먹고요. 국어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죠? 연세대도 그렇고 1.5배 연세대는 알았죠? 중앙대도 한 1.4배쯤 됩니다. 국어에 비해서는. 알아두시고 2024학년도 서울대 입시 과탐 변화 투 과목을 반드시 실시를 했어야지 서울대에 응시가 가능했었는데 물투와 투, 생투, 지투 그게 폐지가 됩니다. 2024학년도부터. 너희들 수능 볼 때부터 고3 때
그래서 툴을 안 해도 되는데 툴을 하게 되면 약간의 가산점을 주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해서 그것 때문에 툴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도 이제 원원 조합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학년도에부터는. 근데 거기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대학들, 물리 천문학부의 물리학 전공, 천문학 전공, 그다음에 화학부, 기계공학부, 전기 정보공학, 에너지 자원공학, 항공 우주공학, 그리고 농업 생명과학 대학의 일부 학과들, 그리고 사범 대학 중에 물리랑 화학 생물 교육학과, 그리고 의과대학. 서울대 의대. 너희들의 꿈이죠. 그렇죠? 예. 물화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리랑 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생지를 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물리화학이 여러분들이 공대 같은 데 갈 때 말이야. 물리화학이 진짜 중요한데 생지만 막 보고 가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변화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2024학년도에 서울대 입시 변화입니다. 서울대가 변화를 주면 다른 학과들도 대부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리화학을 지정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지금 물화생지 중에 원래 물리화학이 이과에서는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그거의 선택률이 생지보다 더 적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도. 그렇지. 그래서 이 학과들은 물리화학 중에 하나는 꼭 선택을 하셔야지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아닌 학과들도 있어요. 다른 학과들도 있습니다. 뭐 수리과학부나 통계, 생명, 간호대학, 공대에서도 많은 과들이 꼭 물리화학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지정을 하고는 있는데 절반 정도가 물리 또는 화학을 해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이거는 내년부터 2023학년도부터 분명히 약간씩은 좀 여러분들 인식 변화에 기여를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물리화학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 너희들 때는 지금 서울대가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 몇몇 대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시 뉴 물리학원으로 와서 강의 대상은 고1, 고2고요. 물리학원 내신 대비를 대상으로 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시험 직전 대비를 할 때도 여러분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강의 교재는 좀 전에 봤던 그 교재입니다. 뉴 물리학원이고요. 제가 출제와 감수를 한 책입니다. 개념 정리가 되어 있고 강력한 실전 문제와 서술형 실전 문제가 되어 있는데 완자 내신 강의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어. 합쳐져 있고 다양한 이제 챕터들이 있어요. 섹터가 되게 많이 나눠져 있어. 그래서 그 책을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강의가 바로 그 완자 개념 완성이고요. 이거는 심플합니다. 개념 정리 딱 되어 있고 실전 문제 풀이, 서술형 문제 풀이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단순한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내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나는 그 완자라는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책으로 나는 강의를 듣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완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든 상관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둘 다 철저한 개념, 내신에서 출제되는 모든 개념을 진행을 했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 그 책에 있는 모든 문제풀이를 진행하기 때문에 취향의 차이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뭘 하든 내신 준비할 때는 상관이 없다. 알겠죠? 문제는 얘는 대단히 많습니다. 전체 500문항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교재는 참고하시고요. 자, 강의 특징. 이 강의는 지금 개념 강좌가 따로 있고 문제풀이 강좌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책에 있는 강력한 실전 문제랑 서술형 실전 문제 중에 실전 문제 중에 20%만 내가 개념 완성 강의, 내신 개념 완성에서 풀어요. 그 나머지 문제들이 80%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 서술형 문제는 안 풀었었기 때문에 개념 완성해서 100% 해설을 하고 전문항 인덱스가 제공이 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풀고 안 풀렸던 것들 중에 강의가 없어서 개념 강의 없어서 뭐야 해설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듣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문제들 인덱스 제공을 전부 다 하니까 오른쪽에 클릭하시면 그 문제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잘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학습법. 일단 강의 전 개념 수강과 복습은 당연히 필수겠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들이 풀려나가고 실제로 한 70%는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 강의를 수강을 하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들을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
그리고 너희들이 수강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을 판단을 해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2 때는 여러분들 강의를 푼 문제들 다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냥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못 잡기 때문에 방향성을 못 잡으면 그냥 대충 막 풀어요. 막판이 그냥 네 맘대로 풀어. 가끔 맞기도 해요. 예. 근데 그게 틀린 풀인데 그냥 답만 맞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 딱 풀게 되면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2 때는 최대한 문제풀이를 다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수강하고 또 고2 때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다 강의 수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다면 5단 문항만 아니라도 강의를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시험 직전에 중요 문항들을 꼭 체크를 해놔. 평소에 직전 때 이걸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직전 전에 뭐 방학 때 이런 때 미리 보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풀어본 다음에 이걸 꼭 시험 직전 다시 풀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놓고 시험이 임박했을 때 그걸 다시 풀면서 학교 자료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지금 시험 대비는 해봐서 알잖아. 벼락치기만 가지고 만점이나 1등급을 노리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한번 하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 한번 다시 한번 약점 문항들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Q&A 게시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어. 메가스터디의 그 Q&A 게시판 있죠? 예. 저는 Q&A를 되게 중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우리 연구소의 연구원들 중에 조교들, 학생 조교들은 질문 답변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학생 조교들은 지금 뭐 10명, 10명 넘게 학생 조교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 조교들은 질답 게시판을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공자들, 제가 훈련시킨 선생님들이 질문 답변을 달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연구실에 일요일만 제외하고는 오전 타임에 모두 질답에 참여를 해서 질문 답변을 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저녁 때 올리면 오전 중에 답변이 다 완료가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Q&A 게시판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시면 큰 도움 받을 거예요. 그 질문 답변에 대한 만족도도 95% 이상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알겠죠?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게시판은 되게 중시 여깁니다. 예, 그렇게 Q&A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 수시라는 문이 아직은 더 넓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2 같은 경우 고2 내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고1보다 반영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그래서 고2 때 1년 동안에 내신 대비를 잘 해놓으셔야 수시의 문이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고2 때 이게 제대로 안 돼버리면 고3 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고3 때는 1학기만 들어가잖아요. 1학기만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1학기로 2학년을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뒤집기가 안 됩니다. 알겠죠?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환타지예요. 극소수예요. 고3 때 안 뒤집혀져요. 그래서 고2 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리 잘 하셔서 두 개의 문, 수시와 정시 중에 이 수시의 문을 닫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1년 동안 꾸준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쉽지가 않아. 노력과 꾸준함이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걸 꼭 해주세요. 알겠죠? 예. 여튼 이 강좌는 바로 그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제가 학생부에서 좋은 결과 내신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강의니까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꼭 입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